자, 제곱근과 제곱근의 계산 파트입니다. 개념 1파트. 그거 보이죠? 책 영어 같이 봐야 돼요. 이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여기는 중요한 내용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근 파트라는 내용이 뭐야? 루트 씌우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루트 파트가 이미 다 배운 내용이야. 그래서 그냥 말만 정리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두 개 곱할 수 있대. 맞나? 분수도 했대. 한꺼번에. 얘는요, 제곱된 걸 밖으로 빼낼 수 있대. 얘는요, 제곱된 거 밖으로 다 했던 거죠. 중상내용입니다. 맞죠? 맞니?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무리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리식은요, 말 그대로 이제 뭐야? 무리수가, 그러니까 미안, 무리수란다. 무리식이랑 x가 루트 안에 있는 식이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x가 밖에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x 루트 2, x 루트 3, 이런 식으로 정리했지만, 피타고라스 파트도. 루트 x-1 이런 거는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아, 근호 안에, 근호가 루트죠?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 중에서 유리식으로 못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 같고. 맞죠? 자, 이런 거 넣어갖고, 아,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당연히 알죠? 실수란 말은 루트 안에 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제곱에서 양수만 되는 거잖아, 원래. 맞지?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였어? 루트 안에 음수 있는 게 뭐였어? 아이, 허수죠, 허수. 맞지? 그래서 얘는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나왔다,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나? 잠깐 밑에 있는 예전의 문제니까 빨리 엎어냅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까? 또, o-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나? 그럼 얘 넘어가면, 어, x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얘는 넘어가면요. x는 5보다 작거나 같나? 아, 따라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은데, 2보다 크거나 같은데, 5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뭐가 됩니다? 실수가 됩니다. 맞나? 얘는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잘 봐. 얘는요, x-1은 0보다 크거나 같나? 맞나? 4-x는 0보다 크거나 같나? 아니지. 내가 얘기했다. 분모는 절대 0 만들어주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얘는 그냥 0보다 커야 돼. 이해됩니까? 이거 연립하면 답이 요래 나옵니다. 됐죠?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됩니까? 다 아는 거니까. 누가 봐도 귀찮다, 이거. 내가 얼마나 의지로 가지고 보여줄게. 자, 봅니다. 봅니다. 무리식 계산입니다. 쌤, 이거는요. 뭐 시키고 있는 거죠? 유리화 시키는 겁니다. 맞죠? 얘는요. 유리화 시키고 있죠? 네. 루트가 더 셈, 뺄 셈으로 나올 때는 뭐 한다? 합차. 어, 합차로 푼 거야. 켤레로 푼 거죠. 맞니? 얘는요. 똑같네? 얘가 뭔데요? 처음 보죠? 맞지? 얘가 지금 뭔데? 처음 보는 형태야. 맞지? 근데 이게요, 실제 여기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수의 거듭제곱꼴이 분수꼴로 나오는 형태는 실제로 교육과정상 고2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너무 많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만 봅시다. 네, 9라는 거는요, 루트 9라는 거는요, 3이죠. 맞지? 근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어차피 이게 크게 언급이 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크게 언급됐다면 쌤이 따로 다시 더 해주겠습니다. 불마성이에요. 네? 불마성이에요, 저거고.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자, 봅니다. 루트 9는 3이죠. 맞나? 근데 루트 9는요, 뭐냐 하면, 잘 봐라. 요 밖에 2라는 게 원래 있어요. 근데 이게 생략된 거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적지 말자. 안 적힌 것도 2라 생각하자,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봐라. 9는 위에 1승도 생각되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 9의 2분의 1승하고 똑같아요. 다시, 루트 9는 9의 2분의 1승입니다. 쌤,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든다. 4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4제곱근. 왜 27이에요? 어, 쌤, 그럼 얘는요. 4제곱근이고, 3의 3제곱이거든요. 어, 얘는요. 쌤, 3의 밖에 있는 게 어디로? 분모로. 얘는 그냥. 알겠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이란 말은 뭔데? A의 3분의 1승이란 말이거든요. 알겠니? 3분의 1승이란 말이라서 3제곱식을 해줘야 뭐가 돼? 자연수 형태가 되버려요. 또는 정수 형태가. 그래서 얘가 이거 무슨 공식인데요? A 3제곱 더하기 B 3제곱 뭐래? A 플러스 B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지. 맞나? 이거를 쓰고 싶은데 여기가 뭐가 나와버리니까? 여기가 1이 아닌 뭐가 나오니까? 3분의 1수, B의 3분의 1수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도 저보다 3분의 1수 맞춰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3분의 1수 해버리면 얼마 돼? 3분의 2수인 거야. 그게 뭐야? 요거야. 3분의 2수. 됐나? 단, 다시 얘기하지. 이게요, 실제 교육 과정에서 사라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 고1 과정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쌤이 따로 크게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쌤이 한번 설명해 준 거예요. 됐죠? 그런 게 있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건데? 파트가 유리화. 맞죠? 됐나? 그럼 뭐 없죠, 이제. 책에 나오면 안 풀어도 돼요. 네? 자, 일단 봅니다. 일단은 흔들지 마세요. 쌤이 알고는 교육과정상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출판이 그 전에 나왔을 수도 있고. 자, 일단 다음 식은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어때요? 합차공식이지. 치안에서 풀면 되지. 넘어갈게요. 얘는요? 얘는 뭐 써야 돼요? 합차공식이죠, 분모. 맞지? 넘어갈게요. 자, 봅니다. 해줄까? 해줄게. 얘를 A라 하면요. 해줄까? 이거 플러스 1, 이거 마이너스니까 얘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지. 맞나?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돼? 1. 뭐 이런 식으로. 이 나보고 저는 알았어. 맞지? 이해됩니까? 네. 얘도 마찬가지 못 쓰면 돼요. 이거 해주면 되지. 그럼 얘도 뭐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맞지? 맞나? 맞아요? 네. 너무 자 봅시다. 자, 무리수가 서로 같은 조건입니다. 맞죠? 무리수가 같은 조건이 가능하나? 안 돼. 안 돼. 맞지? 10으로 간단히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무리수가 같을 조건은 똑같이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쌤 이거 두 개 다 했는데 여기 됐대. 그럼 A 더인 B 더인 맞지? 이거 두 개 다 했는데 이거 두 개 같더래. 그럼 쌤 A랑 C랑 맞고 B랑 C랑 맞고 이거 다 했던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내용 크기 얼마 없어요. 문제는 맞지? 됐나? 자 봅시다. 449번 밑에 문제도 안 보는 거. 아 문제 있었어. 자 봅니다. 이거 얘 정량은 어떻게 돼요? 얘 정량 쌤 얘는 실수 저 뭐야 루트 없는 유리수지. 맞나? 얘 유리수 얼만데요? 2. 그럼 x 얼만데? 3. 3 좋겠죠? 이런 문제 풀어서. y 플러스 2가 이거 1이다. 맞지? y 얼만데야 돼요? 마이너스 1. 맞나? 됐어요? 449번 봅시다. 자, 시끄러워. 잡은 거 치면. 449번 봅시다. 449번 보면요. 얘 계산하네요. 이거 실제로 중3 겁니다. 중3. 됐나? 정리하자. 이 수분에 대한 안 돼? 되죠? 그럼 1번 정리하자. 쌤 1번은요 일단 얘 정리하니까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입니까? 맞나? 네. 루트 A 마이너스 2의 제곱입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 원래 루트 이거 날아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날아가네.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으로 나온 거 맞죠? 왜 아래가 양수인지 무슨 내가 판단을 못하는 거야. 어차피 제곱 돼서 나온 거라서. 그러면 얘도 절대값 A 마이너스입니다. 맞니?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아직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뭘로 정하는 거야? 여기 준 거죠. 그럼 A가 대충 마이너스라고 이사해야되니까 대충 뭐라 생각하자? 뭐 0이라고 생각하자. 됐나? 0 집어넣었다 생각하면 얘 안에 부호만 판단하는 거야. 뭐 돼요? 양수 플러스 얘는? 양수 맞나? 그러면 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 달고 나와? A 플러스 맞나? A 플러스 얘는요? 나올 때 부호 반대로 나와? 맞아요. 답 얼마 돼요? 3 이렇게 된다. 이해됩니까? 돼요. 두 번째, 2번은 자, 2번 몇 평?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죠? 책에서. 이거 어디서 나왔던 겁니까? 허스파트 할 때, 허스파트에서 나왔던 문제죠. 자, 봅니다. 쌤, 실수 A에 대하여 루트 A-1이랑 루트 1-에 곱해서 마이너스 달고 나왔다는 말은 둘 다 뭐다? 음수다. 참 뭡니까? 그럼 뭐라고 사실 얘기해보세요. 개념이 몇 쪽이더라? 그걸 참 좋아하세요. 제대로 설명했다. 제대로 설명 그쪽이 제대로 설명돼 있다고. 아 진짜 없는 거겠네. 야 루트 마이너스 3이랑 루트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루트 18이면 아, 네. 망하는 케이스죠. 뭐 했어요? 맞죠? 마이너스 1이랑 이거 루트 뭔데요?
3y입니까? 네. 루트 6 y입니까? 네. 맞나? 그래서 루트 18을 뭐래요? i제곱 떼요. 마이너스 루트 18이지. 네. 이 마이너스 튀어나왔다는 말은 둘 다 뭐다 하니까? 음수다. 맞지? 그렇게 해서 다 틀린 거야. 그렇게 안 틀린다. 자, 왜 그러냐면, 봐봐. 들어봐. 그냥 제가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 책이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 봐. A가 0과 작고 B가 0과 작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하는 거다. 마이너스 루트 A 나와요. 맞나? 자, 우리 명제라는 걸 배웠거든. 명제 배웠죠? 명제. 예이면 예입니다. 이거 참여해 보시죠. 예이면 예입니다. 이거 참여해 보시죠. 참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에 역은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왔대요. 이거이면 근데 왜 거짓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답하고 연관됐으니까. 이거이면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 그치. 자, 일단은 얘는 참이에요. 맞죠? 얘는 뭔데요? 맞죠? 왜? 둘 중에 하나가 양식. 빵맨 마지막 했죠? 아, 이거 못 하네. 자. 자. 아무도 모르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 알아요. 그건 내가 봤는데, 맞지? 있어봐요. 지혜는 모른다 쳐도. 있어봐요. 내가 중요하다고 결정을 안 했어. 나 아직 안 했어. 봅니다. 봅니다.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달고 나왔다는 거는요. 둘 다 무슨 맞아요. 근데 왜 틀렸냐면요. 0? 0이 됐네요. 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더라도 두 개 곱하면 0 나오지. 0은 부호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똑같다 하나? 네. 그렇기 때문에 0은 어느 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2번 문제를 애들이 왜 다 틀리냐면 여기까지 나와. 아, 이거 기억났어요. 이게 0과 작고 이게 0과 작아요. 그럼 다 틀린다 이거냐. 봐봐. 2번 문제 봐라. 실제 이 문제하고는 연관성이 많이 없어. 이 문제하고는. 알겠니? 근데 꼭 이런 문제 답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보내면 이 갖다 때문에 답이 달라져 버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꼭 알아야 됩니다. 개념을 다시 뒤지세요. 자, 다시 2번 루트 a-2가 쌤 그럼 이거 a-0보다 작아야 되나? 같아도 됩니다. 알겠어요? 또 1-a도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맞니? 아, 쌤 이것 때문에 했으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얘는 a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결론적으로요, a는 1하고 2 사이점입니다. 맞니? 됐어요? 그러면 지금 다 했네. 얘 어떻게 봅니까? 선생님, 문제에서 나와 있는 루트 a 플러스 2의 제곱 나하기 루트 a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까? 얘는 절대값 풀면 이렇게 나와요. a 플러스 2가 나하기 절대값 풀면요, a 마이너스 3이가 맞나?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뭔데요? 1.5 편하게 됐나? 1 집어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경계선 된 지점은 집어넣는 게 아니야. 부어졌을 때 1.5라고 생각하면 이거 양수예요, 그죠? 양수, 그럼 그대로. 1.5 집어넣고 생각하면 이거 뭐 나와요? 5 반대로. 맞나? 따라서 답을 하지 않아요. 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지금 얘기한 이거는 실제 어디 내용이야? 수원 내용이고, 그러니까 수학상 내용이죠. 수학상 내용이고,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밖에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분수로 나온 시. 알겠니? 꼭 알아놔야 됩니다. 고파트 할 때 다 틀립니다. 이들 실수로. 되겠죠? 이씨, 문제 몇 개 없네. 자, 453번 봅니다. 453번. 쌤, 다음 시간 간단히 하세요. 자, 일단 뭐 하면 돼요? 합차. 원래 유리화시켜야 되지? 합차로. 맞지? 합차 공식 유리화시키면 되는데, 분모가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서로 같은 놈들이네. 맞아요? 지금 보니까. 서로가 합차 공식이 필요한 애들이지. 그러면 한꺼번에 때립시다. 네, 네. 일단, 자, 얘랑 얘랑 합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가? 앞에 거 제곱 하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2 빼기 뒤에 거 제곱 x 보면 2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해야 되죠? 네. 맞나? 그러면 x 루트
플러스 2입니까? 네. 빼기 x 루트 x죠. 네. 더하기 이제 얘랑 작업하면 되나? 네. 그럼 x 루트 x 플러스 2입니까? 네. x 루트 x죠. 맞지? 그럼 이거 없어집니까? 네. 맞나? 이것도 없어지나? 네. 그럼 뭐 나와? 2분의 분자 뭔데요? 분자 뭔데요? 2x 이런 거 중요했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답입니다. 그냥 식 간단한 정리하라는 거죠. 2번 정리할게요. 이것도 합쳐보고 싶다네요. 아이 분자수. 자 정리합시다. 얘는요 합쳐보고 싶습니다. 앞에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앞에 제곱하면 얼마 돼요? x 빼기 뒤에 거 제곱 x 마이너스 1 맞나? 자 위에 거 정리하면 얘랑 합하면 똑같은 놈 제곱이네. 맞죠?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맞나?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맞죠? 분모는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그러면 분자 정리합시다. 이거 정리하면 얼마 되죠? x 마이너스 2 루트 x 루트 x 마이너스 1입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죠? 완전제곱식이야. 완전제곱식. 맞아요. 얘는요 x 더하기 2 루트 x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입니까? 지금 맞나? 네. 그럼 날아가나 이거? 네. 그러면 x x x x니까 얼마?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됩니까? 네. 정리됐어요? 네. 나 457번 우리 한숨을 할 텐데 안 되는데 쌤 우리 식탁이 자 한숨 안 들어가는 봅니다. 1 마이너스 루트 x 1 플러스 루트 x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x의 값이 얼마인데요? 루트 2. 그럼 루트 x는 루트 x는요? 여 루트 씌우면 여기도 루트 씌워야 되나? 그럼 루트가 두 번 있는 거네. 이걸 보고 이중 근호라고 불러요. 당연히 교육과정이 사라졌습니다. 형교육과정도 없습니다. 그 부분. 알겠어요? 사라졌어. 그 윗대가 있어요. 됐니? 그러면 이중 근호라고 안 배우면 어떻게 푸나? 맞아? 그럼 얘를 정리해서 계산하라는 거야. 대입하지 말고. 알겠니?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얼마 돼요? 1-x 형 봐도 되나? 네. 그럼 위에는요? 1 플러스 루트 x가 나와서 1 마이너스 루트 x입니까? 맞니? 네. 맞아요. 네.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x가 2. 얘는 2 됩니까? 네. 쌤 x가 얼마 돼요? 루트 2.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입니까? 맞아. 다시 뭐 시키면 돼요? 1 플러스 루트 2 곱하면 되나? 네. 곱하면 분모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 네. 답입니다. 2번. 2번 봅니다. 자, 2번 보면요. 문제에서 또 통문하게 만들어 놨죠? 맞나? 통보해놨다. 저 유리화시키게 만들어놨죠. 유리화시킵시다. 한꺼번에 유리화시키면 얼마 돼요? 앞에 거. 2 플러스 x 빼기 2 마이너스 x죠. 맞니? 네. 그 다음 분자 정리하자. 완전제곱식이네. 네. 일단 적어주고 한가? 이겁니까? 맞나? 분모 얼마인데? 분모 얼마? 정리합시다. 이제 제곱하면. 맞나? 네. 이거 3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x 2 마이너스 x니까 네. 맞아? 네, 됐나? 네, 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x 죠 됐니? 네. 뭐 써야 돼요? 선생님 이거 골치 아프지? 맞지? 근데 이거 풀면 뭐 나와? x제곱만 나오지. 그러면 x도 제곱한 거니까 2가 나오겠지. 정리 다시 합시다. 이거 2x입니까? 얘랑 얘랑 정리하면 얼마 돼요? 4-2x가 맞나? 마이너스 2 루트 안에 그 쓰면 얼마 돼요? 4-x제곱 나오나? 맞아? 사라지는 말 돼요. 네? 계속 사라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2x가 아니야. 아, 미안합니다. 예. 그럼 이거 얼마 돼? 4가 되냐? 네.
됐어. 자, x의 곱 얼마인데요? 2요. 2, x는? x는? 루트 2. 그럼 2 루트 2 하고 4-2의 루트 4-2입니까? 네. 맞니? 네. 정리하자. 곱 얼마인데요? 2 루트 2. 분자는요? 4-2 루트 2. 자, 루트 2로 약분시킬 수 있나? 2 루트 2로 다. 그냥 바로 약분할 수 있니? 유리한 말고. 안 돼요. 유리한 말고 바로 약분 안 돼, 아직. 안 돼요. 이거 루트 2 몇 개 있어? 두 개. 이거 루트 2가 몇 개 있는 거야? 4는? 네 개, 네 개. 루트 2 네 개 있지. 자, 2가 두 개 있지. 그럼 루트 2는 네 개 있지. 야. 여기 루트 2 몇 개 있어? 한 개. 여기 루트 2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2가 루트 2 두 개 있거든. 맞나? 약분하면 루트 2 하나 남지? 네. 맞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바로 할 수 있어, 바로 하고. 그냥 유리하시면 됩니다. 유리한 승리한 것 같아요, 쌤은? 됐죠? 뭐, 거의 고등부 수업 정도는 뭐, 충분하겠죠. 아, 혈압으로. 대단히. 네. 61번 봅니다. 61번. 내가 풀기 싫어서 이렇게. 알려주시던데. 뭐야, 유리 안 되나, 이거? 루트 2, 루트 2, 루트 2 곱해라. 아, 니가 못하나? 루트 2, 루트 2, 루트 2 곱하라고. 약분하면 이거 4잖아. 약분. 이거 풀면 4잖아. 약분. 답답시 없네, 답답시. 461번. 이제 무슨 수학상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보고 있어요. 그 정도 봤으면 아, 그 정도 봤으면 약분 정도는 금방 나와야지. 안 됐어요. 저 어디 한 줄 알고. 아니 봤다며. 네? 봤으면 최소한 복수 수학까지 지나갔을 거 아니야. 네. 자 봅니다. 이거 지금 뭐야? 무리수 과세 조건이지. 한등식 아이가? 네. 맞지? 정리하자. 묶어내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묶으라는 거야? 루트 있는 거랑 루트 없는 거랑이지 결론은. 그러면 얼마나 와요? x 어, 그러면 x. 네, 루트 있는 거 여기 숫자 말이야. 아, 자, 알았어, 해. x 루트 2 더하기 x 더하기 2y 더하기 루트 2y가. 네. 맞니? 맞아요. 루트 있는 거를 묶어내면요. x 플러스 y의 루트 2가. 네. 그럼 루트 없는 거는요? x 플러스 2y가. 네. 했는데 이거 풀면 얼마 나와요? 4루트 2 나오고 저거 어떻게 풀면? 6. 6 나옵니까? 네. 맞아? 네. 이해 안 됐나 혹시? 아니, 잘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x 플러스 y가 얼마야? 4. 4. 그럼 x 플러스 y가 4니까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얼마죠? 6. 6대 4. 네. 두 개 연립해. 그러면 x 플러스 y가 4니까 빼버리면 얼마 나와? y는 2. 2 나오죠. 맞지? y 2니까 x 얼마죠? 2. 2 됩니까? 네. 끝났네. 문제에서 유지 x 두 개 빼요. 답은? 0. 0. 그렇게 나오죠. 됐습니까?